요즘 여배우 모임 중에 가장 핫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 무려 여신 모임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여신 모임? 네. 여신 모임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여신들이 모였다고 해서 여신 모임인데요. 왜 여자들 모이면 진짜 되게 꼴사나운 놀이 하나 하잖아요.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야, 니가 더 이뻐! 야, 뭐야! 공주놀이 하잖아요. 네. 꼴사나운 놀이죠, 사실 남자들이 봤을 때는. 놀이가 아니죠. 네. 네. 놀고 있는 거죠. 아주 왜 그러세요? 저희 진심인데.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레이디 젠 씨한테 레이디 젠이 머리를 이렇게 하길래 머리를 그랬더니 너무 귀엽죠, 자기? 너무 귀엽죠 하길래 말문이 좀 막혔는데. 오빠 마음 불편하실까 봐 제가 먼저 선수 쳐드린 거예요. 예,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정말 공주들만 모였어요. 예쁜애 옆에 예쁜애거든요. 아마 멤버들 이름을 들으면 수긍을 하실 거예요. 예쁜애 옆에 예쁜애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적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쁜애 맞네. 여긴가 여긴가? 우리 이 중에는 이 모임에 가입된 분이 없습니다. 일단. 모임에 가입된 분이 없습니다. 일단. 예, 다 고집센 애들 뿐이죠. 귀엽죠. 네, 이 모임을 만든 리더가 배우 손예진 씨예요. 인정해야죠.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멤버가 누구냐? 배우 이정현 씨, 송유나 씨, 공효진 씨, 엄지원 씨, 이민정 씨, 오유나 씨가 있는데 초기 멤버가 70명이에요. 예쁜애 옆에 예쁜애 맞죠? 이 팬들은 여신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그 모임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신데렐라 세븐이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12시가 땡 하면 빡! 수다를 떨었다가도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예전 때문에. 아, 저기 있군요. 아, 저 모임이에요. 저기 여신 모임이군요. 아이고, 어떻게 다들 이렇게 또 이쁜 애가 정말 영화 사실이었습니까? 너무 이쁘다. 저분들이야 워낙 주변에서 평소에 예쁘다,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굳이 그걸 내세울 생각은 없고요. 가입 조건은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 근데 일단 리더인 손예진 씨가요, 되게 도도하고 새침할 것 같잖아요. 외모만 보면은 실제로 만나면 전혀 안 그래요. 굉장히 털털하고요. 그래서 좀 푼수 같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단 12시 전에 헤어져서 신데렐라 세븐이라고 하는데 12시가 지나서는 각자 정말 친한 사람들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친분이 없는 사람이랑 여행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행 가면 깨져요.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불편한 상황인데 어느 날 손예진 씨가 갑자기 공효진 씨랑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이정현 씨를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정현 씨랑 공효진 씨 둘 다 친분이 없는데 둘 다 성격이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나도 가겠다. 불러라. 이렇게 돼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됐고 모르는 사이에? 네, 그곳에서 그 여행지에서 친해지게 되면서 이 모임에 이정현 씨가 합류를 하게 됐어요. 두 분 다 대단한데요? 친분도 없이 여행을 가게 되지는 않을 텐데 손예진 씨와 공효진 씨는 대체 언제부터 어디서 친해진 걸까요? 자, 그 시작은 일단 지난 2008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당시에 공효진 씨가 영화 미스 홍당으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홍보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손예진 씨는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로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요 당시에 서로 이제 행사할 때 겹치고 영화 시상식에서 겹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겹치다 보니까 친하게 이제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절친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신데렐라 세븐의 다른 멤버들은 또 어떻게 다 이렇게 합류하게 된 건가요? 역시나 이 중심에 바로 손예진 씨입니다. 손예진 씨가 중심이고 그리고 배우 이민정 씨하고는 2012년 같은 소속사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민정 씨를 이제 합류하게 됐고 그리고 오윤아 씨는 예전에 드라마 연애시대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윤아 씨가 친한 엄지원 씨를 끌어들이면서 신데렐라 세븐이 완성이 된 겁니다.